정선군 정선읍은 아리랑시장과 오일장이 유명해지면서 수도권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자리나 관광객 방문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읍 내에서도 지역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5일 장날이나 주말 휴일에만 열차가 오가는 정선역입니다.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하는데 100명 안팎이 타고 내립니다. 대부분 정선 아리랑 시장이나 인근 관광지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도착하자마자 이동합니다. 머무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차가 오면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바로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차 시간이 다 돼야 이 역전에 여기로 와요. 실제로 정선역 주변 지역은 관광객이 빠져나가면 한낮에도 유동 인구가 거의 없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조양강 건너 정선 아리랑 시장에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져 인파가 가득합니다. 더구나 인근에 군청 등 관공서까지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양쪽의 인구수가 비슷하지만 낮 풍경은 전혀 딴판입니다. 정선읍의 주거지는 조양강을 경계로 크게 두세 곳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군청이나 아리랑 시장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관광객의 경우 정선읍 내 숙박 환경이 열악한 탓에 낮 동안만 머물렀다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범 사례로 고한의 18번가 이제 호텔 있죠. 그거를 모델로 해서라도 낮에도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밤에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 지역민들은 투자 확대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유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 발전 계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